안녕하세요. 시작부터 디저트죠? 수요일이라서 퇴근을 살짝 빨리 한 김에 집 근처에 새로 오픈한 것 같은 카페를 다녀왔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당이 땡겨가지고 케이크 먹고 싶은데 이유가 있나요? 네, 그래서 케이크를 먹고 집에 가서 저녁을 먹기로 했답니다. 제 숄은 제가 평일에 뜨게 할 시간이 많지 않아서 거의 아직도 저 상태지만 어쨌든 시간이 날 때마다 한 줄이라도 뜨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까지가 제 함뜨 마감인데 할수 있을 거예요. 화이팅! 엄마한테 우엉을 받았어요. 지금 360g? 근데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에서 우엉이 300g이랐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역시 요리는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일단 제가 대충 껍질을 제거했거든요.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생우엉이에요. 말린 우엉이 아니라 엄마가 어디서 누가 농작물을 주셨다고. 근데 나는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얻어왔거든요. 저는 여기 돼지고기 넣어서 우엉볶음, 우엉조림을 만들 건데, 제가 돼지고기 넣을 생각을 못하고 남편한테 소고기 다짐육도 사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고기도 써야 되거든요. 근데 돼지고기하고 소고기 섞으면 좀 이상할 것 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남편이 갑자기 그러면 떡갈비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간의 양을 계량을 한 다음에 남은 양으로 본인이 떡갈비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제가 무게를 재봤어요. 근데 무게를 쟀는데 무게를 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제가 왜 베이킹을 안 하냐면 이런 것 때문에 안 해요. 베이킹은 과학이잖아요. 난 못하겠던데. 잘 모르겠더라고. 깨끗하게 씻었으니까 상태만 좀 정리하고 저는 꽁불이라고 아세요? 그 요리 유튜브 중에 예전에 전주에서 수업할 때 가서 요거 만드는 것도 보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 찌방다시를 만드는 게 귀찮아가지고 저는 그냥 요 멸치 육수 요 포로 육수 내고 그냥 간단하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게 꽁불에 우엉조림이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그냥 그래도 그거를 본 적이 있으니까 그 느낌을 살려가지고 한번 해보려고요. 일단 우엉을 채 썰게요. 엄마 필요해? 속이 나눠질 건데? 이따게. 이따 해. 그럼 오늘 못 먹는 거 아니야? 모양으로 자를지도 고민인데요. 그러고 보니 저뭐막 요리하면서 찍는 거 되게 오랜만이죠. 왜냐면 내가 요리를 알려주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뭘 찍어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영상일 것 같고 이걸 이렇게 내가 찍는 게 무슨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안 찍었었어요. 근데 다시 카메라를 켠 이유는 가을이면 뿌리채소의 계절이잖아요. 그럼 분명히 여러분들도 올 가을에는 뭘 먹어볼까? 올 겨울에는 뭘 먹어볼까? 하고 고민을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제 영상에서 요리를 배워가는 게 아니라 아, 저런 거해 먹으면 되겠구나. 맞아.
우리 집에도 우엉이 있었으니까 우엉 볶아 먹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시라고. 저보다 다들 요리를 잘하시는 살림꾼이시니까. 연필 깎는 것처럼 그냥 할게요. 근데 연필 깎는 것처럼 하면 소리가 꽤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 다음부터는 빠르게 돌리기를 하게 될것 같아요. 조금 이따가 만나요. 오빠가 되게 뚝딱 금방 닭갈비를 만들어서, 아, 닭갈비래. 이거 뭔 너비아니도 아니고 뭔가 떡갈비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좀 이따 같이 먹을 거고, 이거는 맛은 파는 것만큼 되진 않은데 그래도 건강한 맛? 느낌? 설탕도 많이 안 넣어가지고 좀 걱정이긴 해요. 좀더 달게 했어야 되나 싶은데. 이 글씨 아닌데. 저번에 친구한테 받은 그릇이 있어가지고, 요 그릇 돌려주면서, 여기서 좀 담아서, 많은 양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조금 나눠 먹으려고요. 너무 적게 담기려나? 이통 말고 저 통에다 담을 걸 그랬나? 그렇네요. 너무 볼품없네요. 그래도 그 집도 둘이 사니까 이렇게 깔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식혀서 갖고 가면 될것 같아요. 식혀서 해야 돼요. 우리도 좀 넣어볼까? 우리 건 여기다 옮기면 되겠다. 제가 아까 꽁불님의 레시피를 따라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아닌 것 같아요. 이지방 다시를 낸 것도 아니고 미림을 쓰라고 했는데 미림이 없어요. 근데 그 맛이 보장이 되려면 미림도 써야 되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미림을 잘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있는 걸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우엉 볶음 하고 싶으시면 유튜브에 그 레시피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보고 도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빠가 저 이거 하고 남은 고기로 쪼물딱 여섯 덩이를 만들어 놨으니까 요거는 요대로 냉동해가지고 다음에 먹을 때 해동시켜서 먹을 거예요. 저희 집은 간고기 사놓으면 그렇게 오래 쓸 데가 없어요. 이게 한번 요리하고 나면 분명히 남는데, 근데 갑자기 이런 게 떡갈비 아니야? 하면서 패티를 만들어 놨네요. 오늘 저녁도 맛있는 식사 하시고요. 저는 요거 만든 김에 밥을 먹으러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뒤인 약수 풀려고요. 잘 풀어질지 모르겠어요. 괜찮을 것도 같고. 마음에 안들 때는
빠른 푸르시오가 답이죠. 괜히 가지고 있어봤자 결국 늦추기만 할 뿐이에요. 생각했던 것보다 모해처럼 막 엉키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잘 풀어볼게요. 이 108코였으니까 100코 한번 해보려고요. 어떻게 되겠죠? 그죠? 게이지? 이 게이지가 있어요? 고무뜨기 게이지인가? 모르겠어요. 무슨 게이지를 세는 건지 영상을 잘안 봤네요, 자세히. 지금은 밤 늦은, 네, 제 기준에 늦은 시간이어가지고요. 제가 좀 발음이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빠르게 돌려서 이거 푼다는 것만 보여드리려고 카메라 켰으니까. 이거 너무 크죠? 보실래요? 머리에 쓰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거 뭐 목폴라인가? 이거 모자 헤어밴드인가? 그래서 네, 안될것 같아요. 아무리 위에를 잘 줄인다고 해도 이 모자는 내 모자가 아닌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잘 풀어서 다시 코를 잡을게요. 저는 내일 갑자기 남해로 휴가를 가게 됐어요. 물론 올해 이상하게 뭔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영상 찍고 이런 게 힘든 게 아니라요. 그냥 근무를 하면서 알수 없어요. 뭔가 지친 게 있는 것 같아서. 근데 또 올해 막 산소 정비한다고 여름에도 그렇고 거의 봄부터 시작해서 주말에 진짜 바쁘게 지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저는 뜨개 하고 그리고 책 읽고 그렇게 힐링의 시간을 보내다 오자 해가지고 갑자기 남해를 가게 됐어요. 올해는 산소 정비를 하느라고 전혀 가보지를 못했지만 원래 남편이랑 저랑 냉면 먹으러 진주에 자주 갔었거든요. 저희 집에서 진주까지는 한 거의 2시간 가까이 걸리는데. 근데 제가 냉면을 정말 좋아하기도 하고, 평양냉면에 동치미 육수하고 고기 육수하고 같이 있는 집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진주냉면은 해물 육수예요. 깔끔해요. 육전이랑 같이 먹으니까 비냉도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은 절대 먹을 수 없고, 최소 두 사람은 있어야 비냉 하나, 물냉 하나, 그리고 육전까지 시켜줘 배 터지게 먹어야 되거든요. 네. 단톡에, 저 소품함뜨 하는데 단톡에 그쪽 지역 진주분이 계세요. 가지고 제가 평소에 가던 데는 그냥 저도 누군가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하연옥이라는 가게를 갔었는데 근데 산홍이라는 가게를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궁금하잖아요 또 그래서 거기를 가기로 했습니다. 거기 갔다가 간 김에 남해로 넘어가서 숙소에서 다른 데안 가고 그냥 숙소에서
놀려고요. 거기가 남인지 아닌지도 뭐알수 없게. 그리고 저한 번도 안 가봤는데 다랭이 마을 거기 가보려고요. 거기 카페 한 군데 정도를 갈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미티에를 뜨고 있는데 이 아미티에 같은 경우는 좀 도안을 꼼꼼하게 봐야 되잖아요. 오, 움키겠다. 이거 좀 감아야 될것 같아요. 도안을 봐야 되니까 조금 여행 가서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이 쇼핑일을 싹 풀어서 이 쇼핑일을 다시 잡아보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죠. 그래서 지금 거의 11시가 다 됐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슬슬 졸릴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걸 풀고 있습니다. 이게 모헤어보다 두꺼워가지고 게이지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 크니까 일단 바늘 줄이기 귀찮은데 바늘을 줄이면 또 정말 안 자라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100호로 조정을 해서 한번 해보고 또안 되면 또 풀어야죠. 그죠? 푸르고 뜨고의 반복이니까 마음에 들게 떠져야 잘 쓰니까요. 마음에 안 들면 빨리빨리 풀어버려야 돼. 잘 감아가지고 다시 떠서 돌아올게요. 모두들 이번 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금요일, 오늘 금요일인데 오늘부터 갑자기 날씨가 다시 추워지더라고요. 주변에 독감이 유행이거든요. 무조건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푹 주무시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여러분, 산홍은 비냉이 맛있네요. 아, 그냥 냉면은 다 맛있어요. 너무 예쁘다. 오빠 도로 있지 말고 안쪽으로 와요. 위험해. 너무 도로에 굴러다녀. 아, 색깔이 너무 예뻐. 바다다, 바다.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면 찍어야 되는데. 이미 찍었지. 처음 보는 광경이다. 바람이 안 불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은 괜찮은데 아이스를 시켜놔서 어쩔지 모르겠네. 알았어. 대장나장이? 여기 방송 있다. 다랭이 논에 왔어요. 오늘 날씨 하나도 안 추운데. 근데 저 혼자 말하고 그러면 좀 창피하니까 전 그냥 뜨개만 할게요. 지금 실외에서 찍는데 바닷소리 아니
바람 소리 하나도 안 들리죠? 날씨가 어마어마하게 좋답니다. 아침에 출발할 때는 1도였는데 말이죠. 아니, 영하 1도. 여기 뭔가 실개천이 흐르거든요. 그래서 물소리도 들리고 카페에서 나는 음악소리도 좋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고요한 느낌이에요. 소리는 들리지만 고요한 거. 여기서 민박하면서 살고 싶네요. 맛있어? 뭔데? 호주? 무화과? 무화과 그냥지. 맛있어. 여기 이렇게 사진 많이 찍더라고요. 나 이거 사진 찍어줘. 내 핸드폰은 찍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찍더라고 아까. 저게 그런 용도였어. 오빠 오빠 뒷모습을 찍고 올 때 티끌음지 쳐서 와야 돼? 얼굴 가릴 수 있어? 그럼 되겠다. 그런 저렇게 찍더라고. 인스타는 다 그런 거였구만. 나도 인스타 한번 따라해봤어. 아, 여기 되게 좋네. 근데 지금 너무 따뜻해. 어, 그리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여기가 포토스팟이랬어. 이 녹색이랑 코바늘 직접 하시나? 아니면 이거는? 산 건가? 똑같은 거니까 샀을 수도 있겠다. 너무 균일한데? 알고 보니까 완전히 되게 코바늘 천재 시제품 원 생산 뭐 이런 사람. 근데 그런 거면 저기 다 안에 사고 계실 것 같아. 근데 오빠 나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생각했는데 저기 저런 데서 내가 펜션 하고 싶다. 저기도 좋을 저기도 큰 것 같던데 카페. 저기가 뮤디인가? 뭐 여기 검색하니까 카페 몇 개 나오던데. 근데 나는 이 의자의 초록색에 사실 반했다고. 해도 가언이 아닙니다요. 초록색의 경쾌함과 무엇보다 아침에는 추운데 지금 바람 하나도 안 부네. 오빠 선크림 발랐어요? 바르긴 발랐어. 선크림 없이는 안 될 것 같은 날이. 근데 저쪽이 너무 좋은데? 완 찢어버렸다. 됐어 됐어. 그리고 저기 실개천이 흐르잖아. 저 물소리도 들리고 바람도 안 불고 나른한 고양이가 된 기분이야. 머리는 산발이고요. 근데 진짜 좋다. 오빠 어떻게 각도가 딱 얼굴에 햇빛 안 들어오는 각도를 앉았네. 수평선을 보고 있어.
봄 같다. 나는 사진으로 봤을 때 워낙 장소가 협소해서 사람 많으면 좀 안 좋겠다 생각했거든. 겨울이라 확실히 좀 더 비수기인가? 사람 많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없어. 그리고 조금 앉아있다가 가려고 했어, 이 자리에. 왜냐면 안쪽에서 보는 사람은 이렇게 전체를 조망하고 싶을 건데 앞에 사람 있으면 좀 거슬리잖아. 조금 하다가 가야지 했는데 일어나길래 오빠도 가도 되겠다. 그 사람들이 일찍 왔을 것 같아. 아침에 11시? 그러니까 장보고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면 펜션 어디 들어가시는 분들 같아. 나 무슨 동네가 파트라슈 동네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그냥 걸어서 이웃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막 그런 동네 있잖아. 그런 느낌. 그런 동네 있잖아. 응. 그래서 여기 딱 앉아가지고 뜨게 하는데 여기서 펜션 하면서 살고 싶다. 검정색을 뜨지만 햇빛이 낭낭해가지고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어? 고양이 어디가? 여기 왔어. 이쪽으로 와줄 순 없네 너? 갔네? 어? 햇빛 아래로 들어갔어? 아. 내가 맨발이야. 눈마 스쳤어. 안녕. 안녕하세요. 오, 얘 봐. 포즈 취하는 거에 달인이 돼 있는 것 같아. 사람 앞에. 아까 나랑 딱 눈 마주치니까 나오는 거 봐. 이쪽은 또 봐주질 않아. 아주 용물이구만. 용물. 나 맨발. 다급했다. 다시 또 들어갔어. 다시 들어갔어? 안으로 들어갔어? 이쪽은 또 나오나? 또 나왔어. 누운다고 그렇게? 냥냥 했더니 나왔어. 내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알아들었나 봐. 제 표정 되게 잘 건 것 같은데. 목을 간지럽히면 좋아해? 머리랑 다른 데 만지는 건 좀 싫어하고. 웃긴다 너. 진짜 아크로바틱이라는 거야? 목욕하는 거지 이게. 되게 꼼꼼히 한다. 건강한 거지. 그런 거야? 뭐야? 털. 털이 달라붙어서 그런 거야? 고양이 혓바닥이 약간 찍찍이처럼 생겨서 그걸로 털 고르거든. 털이랑 그루밍 해주려나 보다. 내가 지금 이제 지갈길 간다. 뭘 봤지? 꽃? 오, 금방 가네.
물가로 갔네. 봤나봐.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빅스미터와 블루스피가 있습니다. 아, 그럼 이 길 끝에 어서 오시다. 어, 저기네. 어디? 저거야? 뒤에 차 안 오동. 저 철문 열린다. 저 좀 더 가서 찍는 게 더 예쁘게 나오고, 트럭들 지나서. 응? 이미 찍고 있어. 잠시 후 목적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우리 여기 오는 건지. 저 아저씨? 안내를 종료합니다. 체크인 시간이니까. 이제야? 이제. 이제? 무슨 의미지? 뭐 지금 그런 보진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네. 짐이 좀 많으신가요? 아니요. 가방 하나라도 괜찮아요. 안쪽으로 쭉 들어가시면 잘 알아봤던 차들 세워져 있습니다. 주차하시고 이쪽으로 오시면 체크인 도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우시겠다. 루트가 너무 얇으신데. 정비 먼저 들어보냈어야 되는데. 체크인이 한 팀이 들어가, 걸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다 별개네, 이렇게. 응, 다 별채야. 초기. 저 끝에도 자리 있겠는데. 각 방에 하나씩이니까 주차 대수가 딱 한정적이네. 뚝이야? 아, 여기 바다야. 이거 바다야? 응. 강 같아. 그 각도가 상당히 이상하구나. 여기가? 요즘 운전 못해. 아니야, 오빠 차가 아니어서 그렇지. 맥주만 들고 가는 거. 그런가 봐요. 남의 맥주 마시러 왔어. 별거 아닌데 걸어가는 길에 바다가 있고 산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좀 설레더라고요. 그리고 하늘도 너무 맑은데 산에 단풍도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아, 여행을 왔구나, 나는 가을에 남해를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짐 넣고 기침 안내 잠깐 도와드릴게요. 네. 컴백합니다. 체크인 할 때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티백하고 오일을 줘요. 그래서 여기다가 오일을 부으라고. 얘는 불을 켜고 하는 거라서 여기 성냥도 같이 있나 봐요. 지금은 물이 빠져가지고 이렇긴 한데 그래도 네, 바다 뷰를 보고 싶었고 되게 깔끔하네요. 방에 들어오면 편백 냄새가 진짜 강하게 나요. 오, 엄청난 계단이네. 서늘한 기운이 느껴진다. 제가 넘어질까봐 매우 천천히 올라가고 있어요. 우와! 너무 귀엽다. 와, 시원해. 이따가 여기서 화로에 불도 피울 거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노천탕이에요. 오, 물의 연기가 보이셨나요? 수영복도 챙겨왔어요.
완전한 힐링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갈게요. 이거 어떻게 치우지?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죠? 물이 보이기 시작했죠? 문제! 아니 꽃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제가 수영복 입은 게 보이잖아요. 안 돼, 안 되는데. 빠르게 작게 지나갑니다, 여러분. 아마 소리는 안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뜨개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맥주와 귤과 도안과 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마 한마디도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 저 앞쪽은 바다인데 물이 빠져가지고 잘 보이지는 않고요. 물이 별로 없어요. 잘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저는 옥상에 지금 노천탕에 와 있어요. 수영복 차림이라 다소 민망하지만 거의 가려지니까 괜찮을 것 같죠? 오길 잘한 것 같아요. 남편도 저도 되게 지쳐있을 때 여행을 온 건데 영상을 편집하면서 느낀 건데 제가 입이 다친 적이 없더라고요. 너무 좋았나 봐요. 계속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기뻐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제. 이걸 깔 수가 없어. 이 수영복이 몇 년 전에 산 거여가지고 좀 너무 작아요. 이제 남편도 탕에 들어와야 되니까 영상 그만 끌게요. 오빠, 응? 카메라 꺼낼 수 있어? 어, 물이 뜨끈뜨끈한 물이 나오고 있어, 다시. 그러니까 지금 뜨거운 물 들어가니까 응. 한 10분? 얼굴 안 나오니까 이제는 써도 돼? 응. 너무 좋네. 짠. 맛있다. 맛있다. 응. 집에 갈 때 또 들어가자. 오, 이거 엄청 부드럽네. 청맥주 같은 느낌 안 들어. 하나 더 사가자. 가? 좋아. 응. 팔은 차갑고 가슴 아래로는 따뜻하고 뜨개는 하고 아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숙소에서 생활복 같은 걸 주는데 이거 좀 사고 싶더라고요. 체크인하고 노천탕 한번 들어갔다 오니까 밥 먹을 시간이더라고요. 준비된 슬리퍼 신고 준비된 생활복 입고 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네, 낙지미나 김치 전복 로즈포입니다. 오늘 사시미시고요. 육개초밥은 감자랑 말아서 드시면 되시고요. 매실 방울토마 조림, 매운조림, 흰보라입니다. 흰보라는 저기 분다시 갖다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네. 이야기하면서 먹다 보니까 꽤 긴 시간 먹게 됐는데 그래서 그런지 배가 엄청 부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 이 옷 혹시 어디서 구매할 수 있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저녁 식사하고 그리고 나서 불을 붙여놓고 저희는 한 번 더 노천탕에 들어갔다 왔어요. 좋다. 거의 목욕하러 남해로 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뜨개도 잊지 않고 쫌쫌따리 했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다를 보고 스트레칭을 하고 그리고 뜨개를 하다니 휴가에서만 가능한 거죠. 제 아침 시간을 공유할게요.
오, 차가워. 오. 일본 같다, 진짜. 이렇게. 정원 있고. 여기 텐마루 같은 거 있네. 이런 데서 다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러려고 차가 있구나. 야! 이거 켜줘봐, 오빠. 그냥 불을 붙여놓고 놔두면 지가 꺼질 거야. 됐다, 됐다. 오! 춤을 춘다. 차 마시. 아까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고 그리고 나서 뜨개 하고 그리고 나서 아침 식사가 전복죽이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먹고 그리고 나서 별채탕을 예약을 해놔서 또 한 번 목욕을 했습니다. 유자 카스테라를 사고 그리고 독일 마을로 넘어갔어요. 저는 슈니첼를 먹을 생각에 전날부터 너무너무 신났거든요. 안녕하세요. 집에 오자마자 카메라를 켰어요. 왜 그랬냐면 집에 택배들이 왔어요. 이거는 제가 전에 연두색 니트 샀던 거 기억나세요? 고무단 엄청 길었던 거? 그 옷 파는 브랜드에서 요즘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세일들을 좀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옷을 하나 더 샀어요. 니트 옷이라고 다 뜰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주문한 지 하루 만에 온 것 같은데요. 그때도 느꼈지만 포장이 좀 네, 정성 들이신 건 맞는데 좀 과해요. 상당히 귀여운 옷이랍니다. 몸통은 뽀글이고 목이랑 이런 데는 이렇게 되게 귀여운 노란색? 오늘 영상은 이거 입고 찍어야겠어요. 저 지금 집에 막 와가지고 외투도 안 입었거든요? 얼른 갈아입고 올게요. 요즘 이렇게 세일러 카라가 진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얘는 여기에 단추도 있어서 이렇게 잠글 수도 있긴 한데 전 쇄골이 보이게. 아, 귀엽네요. 이것보다 오늘 카메라를 켠 이유는요, 그 오밀조밀 잡화점에서 어드벤트를 제작한 거 알고 계시나요 혹시? 언제 샀지? 한참 전에 산 것 같아요. 한 달은 좀 넘지 않았을까요? 근데 저는 스피닝을 하고 있으니까 파이버가 들어간 양모가 들어가 있는 그 구성으로 샀거든요. 그래서 아마 매일매일 뜯는 건 아니었고 뭐 일주일에 하나 정도 뜯는 그런 케이스였을 것 같긴 한데 택배가 왔어요.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요. 이렇게 커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쩌니님이 요즘에 엄청 바쁘시고 힘들었을 거예요. 2주년 행사여가지고 그 실 할인도 하는데 어드벤트도 계속 염색하고 그리고 그 실도 아마
넣으셨을 거거든요. 그냥 일반 실이 아니라 본인이 스피닝한 실도 넣으셨을 거라서 진짜 바빴을 건데 그 미안하면서 내 것이 기대가 되는 그런 마음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게 도착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회식이었거든요. 술 한 잔 안 먹고 왔는데 어쨌든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택배 왔다고 하니까. 오자마자 할까? 옷도 안 갈아입고. 그래서 저는 어드벤트 파이버 캘린더를 주문했어요. 예전에 이거 막 포장 어떻게 할지 고민이다 하실 때 예쁘게 한국적으로 포장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와 여러분 저 완전히 이거 보세요 명절 선물 받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리본을 예쁘게 묶으셨지? 보이세요? 아! 여기 이렇게 짠! 너무 커 여기 이렇게 리본 너무 예쁘죠? 그리고 여기에 이런 거 뭐라고 해요? 노리개? 한복 아래 달려있는 거. 오, 이거 너무 부들부들해요. 이렇게 해서 진짜 큰 상자예요. 여기다가 보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떡하지? 뜯기 너무 아까운데. 근데 이게 어드벤트 캘린더는 외국에는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만약에 31일이다라고 하면 크리스마스다 하면 그때까지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빼서 확인하는 그런 종류인 것 같아요. 그 어드벤트 초콜릿 같은 것도 있잖아요. 아니면 장난감 캘린더인데 열면 거기에 이렇게 조그만 장난감들 매일매일 하나씩 있는 거 그런 개념으로 지금 만드셨는데 너무 예뻐서 오, 이 모양이 너무 예뻐서 저는 뜯을 수가 없네요. 풀 수가 없네요. 그래도 한번 풀어볼게요. 어떻게 하셨지? 배우셨나? 난 저 다시 이렇게 모양을 만들 수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잠시만요. 저 이 뜯지 않은 이 아름다운 상태를 사진으로 한 장만 남기고 싶어요. 어떡하지? 내가 풀어가지고 그 모양이 깨졌는데? 네, 저 사진 한 장만 찍고 올게요. 어떻게 돼 있는 거죠? 한글로 쓰셨대요. 그러네요. 이렇게네요. 요 박스 퀄리티도 너무 좋아요. 제가 사이즈가 커서 저희 집 침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자를 열면요. 같이 보실래요? 상자를 열면 이렇게 설명서가 붙어 있어요. 저는 데일리 말고 파이버를 구매했거든요. 그래서 12월 4일부터 매주 월요일에 하나씩 열어보세요. 라고. 엄청 두근두근 거려요. 제가 영상을 12월 4일에 하겠죠? 그 이후에 올리겠죠? 그럼 저는 뜯어봐도 되나요? 일단 0번은 열어봐도 된대요. 엄마! 맙소사. 이걸 만드셨나? 마커링이에요, 여러분. 너무 공을 많이 들이셨어요, 진짜. 대박. 아니, 금액을 올리셔야 될것 같아요, 쩌느님.
벌써 0번에서부터 사람을 이렇게 감동시키기 있나요? 그 무엇보다 포장이 진짜 고급스러워서 선물을 하기에도 좋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아, 이런 작은 디테일들. 12월 4일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박스가 얼마나 크냐면요, 여러분. 가르러 보실래요? 이만해요. 진짜 크죠? 얘가 아무래도 크기 가늠이 안 될 것 같아서. 무슨 진짜 엄청난 연말 선물을 받은 기분이 드네요. 저는 잘 뜨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뒷면, 이게 앞면이어서 지금은 버블을 뜨고 있답니다. 네. 3코 뜨고 버블 뜨고 하니까 와 진짜 속도가 안 나요 이 단이. 지금 저는 그래서 몇 단 뜨고 있냐면 94단. 오, 얼른 저 12월 4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 어드벤트를 열어볼 수 있게. 스피닝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가지고, 그리고 저 어드벤트에 아마 스피닝 그 양모? 파이버가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거는 저하고 사장님밖에 없대요. 아, 제가 잘 해야 되는데. 그래야 쩌니님이 만드신 예쁜 색감의 양모를 진짜 아름다운 실로 바꿀 텐데 큰일이네요. 특훈에 들어가야 될까 봐요. 저 선물 포장을 보고 하면서 와, 저게 데일리 어드벤트하고 그 다음에 저는 파이버 어드벤트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또 뭐가 종류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총 세 가지 종류였던 것 같은데, 와, 세 가지를 다 샀어야 되나? 이거 하느라고 진짜 고생 많으셨겠다. 얼마나 정성을 들이셨는지가 포장에서부터 이미 말 다 했어요. 이 아이를 사지 못하신 분들이 더 많으니까. 왜냐하면 파이버는 저밖에 없으니까.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저거를 쩌니님이 공개를 하실 거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열 때마다 그거에 맞춰서 영상을 같이 찍을게요. 쩌니님은 12월 4일 월요일부터 매주 하나씩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12월 4일 날 감독이거든요. 그러면 10시에 끝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날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날짜를 잘 맞춰서 해볼게요. 완전히 맨살에 있게 부드러운 건 아닌데 그래도 뭐 견딜만해요. 견딜만해요. 요즘 귀여운 색깔이잖아요. 이런 데는 몽글몽글하고 병아리 같은 옷을 한번 사봤습니다. 얼굴이 더 밝아 보이라고. 핑크색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핑크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그냥 아침에 눈을 떴는데
자는 사이에 카톡이 오잖아요. 근데 제가 이미 이 옷을 한번 샀기 때문에, 이 집에서 옷을 샀기 때문에 그 사이트에서 광고로 카톡을 보내잖아요. 눈을 뜨고 광고를 봤는데 할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번 들어가 볼까 하고 들어가서 눌렀는데 이게 너무 귀여웠어요. 옷이 귀여웠어요. 그래서 안에 목폴라, 겨울이니까 목폴라 입고 입으면 딱 예쁘겠다. 검정 목폴라 입어도 예쁠 것 같고. 아니면 흰색인데 시스루인 목폴라 있잖아요. 기능은 따뜻함은 1도 없는, 보호는 없는, 그냥 스타일링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이렇게 주름 살짝 진 시스루 그런 목폴라랑 입어도 귀여울 것 같아요. 아, 저 박스만 봐도 든든하네요. 제가 자꾸 버블을 만들 때 입을 닫게 되네요. 그러면 영상을, 아니, 카메라를 켠 것에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얼른 버블단을 탈피한 다음에 그때 다시 돌아올게요. 모두들 즐거운 뜨개 시간 보내세요. 굿나잇. 안녕하세요. 어제 이거 배송 받고 바로 입었어요. 이 맨살에는 못 입겠어요. 따가워. 근데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들고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입었어요. 아, 그리고 저 기모 레깅스가 너무 달라붙는 거밖에 없어가지고 입고 나면 따뜻하긴 한데 막 오금이라고 하나요? 종아리 뒤쪽? 거기가 막 너무 조이는 것 같고 불편해서 안다르의 부츠컷 발음엔 부츠컷 레깅스가 있더라고요. 기모가. 그거 샀거든요. 좀 보기 흉하긴 한데 딱 달라붙어서 좀 그렇긴 한데 요 팬티 라인도 좀 그렇긴 한데 이제 팬티는 신경 써서 입으면 되니까. 근데 너무 편해요, 여러분. 막 쭉쭉 늘어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다닐 때 요거 입고 다니려고요. 출근은 좀 외투를 긴거 입으면, 그리고 절대 그 가디건이나 외투를 벗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또 민망하니까. 오늘 5시 조금 넘어서 집에 도착하니까 5시 반 정도 됐어요. 칼퇴죠. 그래가지고 지금 연습장을 갔다 왔고, 그리고 저희 지금 시험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남아서 공부하니까 간식을 좀 줘볼까 하고, 그집 앞에 빵집에서 팥빵이랑 소금빵 좀 사고, 그리고 올라오자마자, 네. 저는 뜨개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뜨개를 좀 넉넉하게 할수 있는 시간이 되는 날이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드디어 저번에 빌렸던 책을 다 읽어가지고, 오늘 아까 퇴근하기 전에 도서관에 가서 또 책을 빌려왔어요. 제가 2학기 시작하고 진짜 엄청 책을 많이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거의 한 3, 40권 넘게 신청을 했는데, 막 그런 거. 도둑맞은 집중력, 그 다음에 공부 습관. 그러니까 애들이 좀 읽어봤으면 하는, 공부한다는 착각? 읽고 내용을 정리해서 애들한테 알려줄 생각이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본인이 읽고 본인이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안 읽기로 했고, 뭐 빌렸냐면, 요 계절의 위로라는 책이 뭔가 좋은 문장들이 소개되어 있는 책 같아요. 그래서 짧게 짧게 한 페이지에 거의 이렇게 하나씩 이런 식으로 있는 거라서 책이 복잡하거나 길거나 하는 건 아니고 종종 이렇게 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씩 읽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가볍게 읽기 좋을 것 같아서 요거랑, 그 다음에 제가 동아리가 환경 동아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신청한 책이거든요.
이거 읽고 우리 애들하고 토론을 해보거나 본인이 지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세팅을 적어볼까 해가지고 요거를 빌렸고, 그리고 학교 사서 선생님이 인문서적으로 신청하신 이렇게 그런 뭐야 한지를이라고 하나요? 되게 여러 개 있는 세트 같은 책을 애들한테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읽어보고 소개해 보려고. 엄청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제목에 끌려서 다를수록 좋다. 제가 학기 초에 애들한테도 항상 우리는 다 다른 인간이니까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친구가 갖는 생각과 내가 갖는 생각이 다르면 그것을 제가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 우린 다르구나 라고 생각하라고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목이 끌려가지고 그래서 한번 빌려와봤어요. 그래서 요거 세 권을 얼른 읽고 또 다른 책들도 빌려보고 싶어요. 오유, 저 카메라 뒤쪽에 핫핑크가 엄청 시선 강탈이죠? 저거는 목 뒤에 근육 풀어줄 때 진짜 좋아요, 여러분. 제가 땅콩볼도 있고 그 도깨비볼처럼 생겨서 막 돌기가 엄청 뾰족뾰족하게 나 있는 그런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도 좋은데 저것도 진짜 좋아요. 엄청 시원해요. 특히 그 날개죽지하고 목 사이 있잖아요. 이렇게 목이 있고 날개죽지가 있으면 어디냐면 이런데. 이런 데는 땅콩볼로 해도 시원하긴 한데 막 꼭꼭 눌러주는 느낌이 아닌데, 저거 진짜 남편이 어디서 샀는데, 인터넷으로 샀겠죠? 샀는데 상당히 제가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제가 이걸 뜨면서 수다를 떨수 있는 건 지금 이 단은 그저 겉뜨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도 96단이에요. 여기에서 아직 벗어나고 있지 못하네요. 주중에는 뜨개를 하기가 쉽지 않아서 뜨개력을 상실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손실, 상실이 아니라 뜨개력을 손실당한다 뭐 그러셨던 것 같은데. 네, 그런 거라면 저는 항상 뜨개력이 마이너스인 상태였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드디어 일찍 퇴근을 한 김에 한 2시간 정도는 뜨개를 할수 있을 것 같아서 흥분을 했기 때문에 말이 조금 빠르네요. 심호흡을 하고 좀 천천히 말을 해볼게요. 저희가 뜨개를 안 하더라도 앉아있는 시간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하루 단 5분이 뭐야? 스트레칭 한 2, 3분만 해도 진짜 몸이 개운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에 저기 위에 누워가지고 목도 좀 풀고, 그리고 저 뒤에 보시면 보이세요? 저기, 저 막대기처럼 생긴 거? 저게 폼롤러거든요. 저기 누워가지고, 이렇게 누운 채로 폼롤러에 누워서, 이렇게 W자를 그리면서 쭉 회전을 시켜가지고, 큰 원을 그리면, 여기 근육이 진짜 쫙 펴져요. 근데 저희가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펴는 데는 직방이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2시간 열심히 뜨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저는 스트레칭도 하려고요. 저녁은 가볍게 먹으려고 했는데, 요즘 다시 물이 오르고 있어가지고, 가볍게 먹으려고 했는데, 제가 아까 그 저희 자습하고 야자 남아있는 애들 주려고 빵 샀다고 했잖아요. 근데 많이 샀어요. 많이 샀더니, 사장님이 어제부터 샌드위치 시작했다고 샌드위치를 주시네요. 아, 샌드위치 먹어야겠어요. 샐러드하고 고구마 이렇게 먹으려고 했더니만 저의 계획을 무색하게. 고구마는 패스하고 샌드위치하고 샐러드하고 이렇게 먹든지 해야 되겠어요. 제가 저를 아는 사람을 유튜브에서
만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저 혼자 막 생각나는 걸 주저리주저리 떠들어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제 동생이나 엄마나 제부나 남편이 제 영상을 봐줘요, 항상. 그거는 알고 있었지만 엄마가 저번 영상에 다들 막 구독자가 500명이 넘은 걸 축하해 주셨어요. 그 댓글을 막 달았거든요. 그랬더니 엄마도 그 댓글을 달아주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다니까 어찌나 갑자기 쑥스러웠던지. 아, 다른 분들한테는 그냥 감사하다고, 덕분에 제가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막 친절한 척 댓글을 달아놓고, 엄마 거에는 너무 오글거리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전해야 되는데. 아무튼 엄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할 뻔했어요. 근데 또, 저는 장난투로 쓴 건데, 혹시 엄마가 그거를 읽고, 그 문자는 나의 감정을 표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댓글을 남겨준 게 싫은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갑자기 너무 쑥스러웠어. 요즘 핸드메이드 페어가 시작된 것 같아요. 내일인가? 되게 금토일 이렇게 하나요? 목금토 했던가? 근데 제가 작년에 핸드메이드 페어에서 30만 원 넘게 가까이 실을 샀어요. 저는 다 목적이 있이 샀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 하나도 못 썼거든요. 너무 예뻐서 샀는데 막상 쓰려고 하니까 게이지나 이런 것 때문에 사용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있어서 올해는 아예 거들떠도 안 보고 있어요. 근데 뭐 열매 달 이틀 이렇게, 그리고 그 사이에 핸드메이드 손염색사 브랜드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뭐 한나연이나 여울연이나 뭐 이런 데들도 다 이렇게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궁금하지만 절대 그쪽은 쳐다도 보지 않으려고요. 집에 있는 실을 소진을 하고 새로운 실을 사고 싶은데, 아,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와중에 저그 카디프의 캐시미어 실이 사고 싶은 건왜 때문이죠? 아, 참아야 돼. 자, 이제 97단으로 드디어 넘어갑니다. 97단은 안 뜨기네요. 제가 이걸 뜨면서 지금 도안에 이쪽 저쪽을 잘못 보고 돌아올 때 이쪽 저쪽을 잘못 보고 방향도 막 틀려 있는 바늘 비우기도 많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떠가다 보니까 익숙해져가지고 하나 더 뜨면 진짜 잘뜰것 같다는 그런 자신감이 붙는 거죠. 근데 아직 저는 97단이잖아요. 근데 이게 몇 단까지 있더라? 엄청 많던데. 손에 침좀 발라봤습니다. 191단까지인가? 네, 191단이거든요. 자, 아직 100단이 남았어요. 그래서 섣부른 생각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요즘 겨울이라 빨간 실이 막 땡기는 철이잖아요. 크리스마스도 있고. 어쨌든 겨울 되면 코트 속에서 빨간색 아이템이 얼마나 예쁘게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빨간색 쇼를 떠도 진짜 예쁘겠다 생각이 드는데, 네. 설레발은 치지 않으려고요. 이거나 기간 내에 끝냈으면 좋겠네요. 이런 식으로 떠가지고 백단을 어느 세월에 또다 뜰란가. 그리고 오모트 사장님이 그러셨는데 이게 진짜 크대요, 완성하고 나면. 그래서 블로킹 하는 매트도 그렇고 말리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제가 거기까지 해가지고 선물을 할수 있겠죠?
막상 또 이런 걸 하니까 그 기본 무늬 없는 거 막 또 뜨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뜨진아님 인스타를 봤는데 스토리에서 지퍼 스웨터를 입으셨더라고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걸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뽀글이실하고 모헤어 같은 거 합사해서 지퍼 스웨터 떠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실천까지는 멀었지만 그래서 떠보고 싶다. 뜨면서도 아직 뜰 것이 한참인데 지금 이 남아있는 것이 100단인데 새로 못 뜰지를 이렇게 고민하는 건 대체 무슨 습성일까요? 실제로 뜨지도 않을 거면서 행복한 고민이긴 한데 대체 이 부질없는 생각을 왜 하고 있나. 종종 대체 나는 이 생각을 왜 하는 걸까. 아니 좀 다 뜨고 나서나 생각을 하지. 이게 다 끝나고 나면 또 다른 거 진짜 이걸 뜨면서 고민하지도 않았던 도안을 갑자기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등 필요 없는 생각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네요. 오, 오늘 11월 30일이죠. 아, 저의 진짜 길고 길었던 9월달부터 시작했던 무늬 함뜨가 오늘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럼 이제 저는 조금 있다가 이벤트에 당첨되실 세 분을 랜덤으로 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간 그거 해야 되겠네요. 오, 벌써 시간이 7시 8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까 받았다는 샌드위치랑 샐러드를 먹고 그리고 나서 저번 함뜨에 참여하셨던 분 중에 완성하신 분들을 랜덤 돌리기, 랜덤 뽑기 해가지고 세 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오던지 아니면 추천받았던 중드가 있어서 넷플릭스에 혹시 그게 있으면 그거 한번 보면서 뜨개를 할게요. 오늘 날씨가 진짜 추웠고요. 무등산에는 마치 만년설처럼 눈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다른 지역들도 눈이 많이 온 것 같아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녁 맛있는 거 드시고요. 그리고 행복한 뜨개 시간 보내세요. 저는 다음에 또 카메라 켤게요. 위에 자르는 거? 잘라주면 내가 이 빡칼로 포토칼로 그 껍질을 잘 까겠다. 근데 그거 하다가 나갔어? 했는데 어? 얼마나? 살짝 이랬어. 근데 자기 거 잘 갈라고 막 갈아가 줬으니까 잘 나가잖아. 보시니까 되게 손뱉다며. 아주 조금이야? 응. 야, 나 네가 아빠한테 인사하라고 했잖아? 응. 가서 인사를 했다? 응. 그랬더니 인사는 받지도 않고 어! 어! 이래. 뭐야? 어? 엄마가 파뿌리 저거 깨끗하게 하는 거 공기로 불러가지고 깨끗하게 하고 있거든? 나보고 찍으라고. 고상해, 얼마나 찍어? 어? 내가 유튜브 하니까 할머니 영상을 맨날 찍잖아. 집에 오면 뭐 집에서 있던 것들. 그랬더니 엄마도 그거 일부러 남겨놨다 그랬거든. 그래서 아빠가 나한테 그거 찍으래. 그래서 아빠가 찍으라는 거 찍는 김에 내가 지금 김장을 찍으려고. 그리고 아 엄마가 내 유튜브에 댓글 달았어. 좀 끔찍한 일이야. 아니 그 막 이제 500명이 됐다고 사람들이 축하해줬어. 엄마가 그걸 보다가 응. 그 유튜브를 보다가 그걸 봤나봐. 응. 그래서 그걸 해주고 싶었나봐. 응, 축하해주고 싶어. 어어.
엄마가 타니까 갑자기 너무 쑥스러워지. 너무 갑자기 현실로 돌아와버렸어. 그래서 뭐라고 댓글을 달아야 될지 그걸 발견하고 반나절 고민을 했거든. 넌 그냥 패스하고 카톡으로 보내지. 그래서 엄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할까 하다가 엄마가 또 너무 서운할 것 같은 거야. 그 멘트만 읽으면 좀 그렇잖아. 차갑게 보일 수 있고 그런 논 같은 거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너 엄마한테 왜 그래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 이후로 통화를 했으면 내가 뭐라고 댓글을 달고 그 의도가 뭔지에 대한 설명을 했겠지만 아직 통화를 안 해가지고 하면 머리 다 갖다 버려버려. 응? 왜 머리는 다 갖다 버려버려? 버려버려야 뭐... 똥만 빼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갈라가지고 똥만 떼는 거 아니야? 머리도 살려주는 거 아니야? 몰라? 응. 몰라? 할머니가 물어 어떻게 해? 그래. 아, 몰라. 배신이 연애했는데 왜 몰라? 그래. 할머니가 나보다 이거 오래 했는데. 응? 머리도, 엄마는 머리도 남기던데 아까 보니까. 그래, 할머니 버려버려. 내가 남길게. 그럼 머리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막 섞여가지고 뭐 어차피 맛이 조화롭겠지 뭐. 아니 내가 카메라 키잖아? 그럼 이제 말 안 해야지 한다. 아니 말은 해도 되는데 생각을 하고 저번에 이런 말은 하면 안 돼. 이미 서버도 말인다고? 편집점이지. 저번에 오빠랑 저번주에 남해 휴가를 갔다 왔어. 결혼기념. 아니 그냥 요즘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올해 우리가 우리 원래 막 진주에 냉면 먹어도 자주 가고 이랬는데 올해 1년 내내 오빠가 쉬는 날이고 주말이고 그러면 아침에 막 오빠 퇴근하면 집에 오면 7시 좀 넘거든? 그때 바로 준비해가지고 산에 갔어. 가서 풀 뺐어. 풀 뽑고 톱질하고 삽질하고 이걸 한 거야. 그리고 우리가 멀리 좀 떠나서 이렇게 쉼다운 쉼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리고 막 여행 가고 그러면 여기 골프 같이 가고 막 이런 거 해버렸지. 그냥 뭐 골프를 멀리 치러 간 것도 아니니까 주말에 쉬면 그냥 이제 맞아 골프를 치러 가고 했는데 그래서 온전한 쉼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남해를 갔는데 나 다랭이는 처음 가봤거든. 근데 진짜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주차도 어떻게 잘 근처까지 동네까지 사실 거의 다 들어갔어. 잘하니까 아니 아침이 좀 이른 시간이라 사람이 거의 없었어 거기. 다행히 거기 원래 주차하는 데 딱 주차하고 이렇게 내려가고는 그 바닷가 보이는 데 카페랑 그래서 검색을 하기도 했고 그 나 뜨게 하는 카톡방에 여기 좋다고 해가지고 추천해 주신 데를 봤더니 정말 좋더라고. 그래서 거기를 갔어. 갔는데 그날 바람도 하나도 안 불고 더울 정도로 햇빛이 강하고 해가지고 거기 밖에 그냥 아예 밖에 앉아 있었거든? 근데 내가 너무 좋으니까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오빠랑 계속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오빠가 갑자기 이제 말 안 해야지 이러는 거야. 말해도 돼? 막 했는데 오빠는 자기 목소리가 녹음된 상태의 목소리를 듣는 게 이상하대. 다 이상했어 사람들이. 다랭이는 봄에 가서 그럴 것 같아. 유채표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 난 봄에 막 완전 시금치 밭이던데. 지금 시금치 심었어? 응. 남해 심어. 그래서 되게 딱 붙어 있는 초록. 응. 봄에만 가니까. 근데 정말 좋았어. 나는 처음 가봤는데. 한겨울에도 가본 적 있거든 옛날에. 탁 트여 있고 그래서 내가 아 여기서 너무 햇빛도 좋고 이렇게 앉아서 뜨게 하는 것도 좋고. 그래서 민박하고 싶다. 그래서 거기가 공사한 거잖아. 주원숙인가 뭐. 그러겠어. 맞아. 그 언덕 위에 있더라. 박원숙 카페? 거긴 안 가봤는데 그럴 것 같아. 거기서 살고 싶을 것 같아. 아 근데 눈이 너무 무운데? 양파? 아. 뭐
뭘 물고 하면 낫다 그랬나? 그런 거 아닌가? 도끼기 질 것 같아. 빨리. 빨리 하라고. 수경을 쓰고 한다. 뭐 어쩐다 하던데. 찐겠지. 할머니 오늘 아침 뭐 먹었어? 몰라. 밥 먹었지. 밥 먹 아니 그니까. 떡국 먹었을 것 같은데. 떡국 안 먹었어? 몰라. 몰라? 아니지. 할머니 나한테 알려주려고 딱 기억을 해놨어야지. 외워야지 하고 마음 먹었어야지. 근데 외워야지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겨버리니까 기억이 안 나지. 그래. 할머니 최근에 먹은 것 중에 기억에 남을 만큼 맛있는 거 뭐 있었어? 뭐 똑같제모 라고 대답하고 그럴 거지. 응? 똑같제모 할 거지. 그러지. 아빠가 또 회 사다 줬을 거 아니야. 아니. 안 사줬어? 그럴 리가 없는데. 오늘 저녁에 회 먹었다 할머니. 오늘 우리 회 먹어 저녁에? 뭔 회? 몰라. 뭐 먹어? 방어 먹는데. 방어 먹는데 방어. 내가 사실 그 카톡을 그냥 좀 대충 읽었어. 그냥 뭘 먹는 걸 많이 하는구나. 계획이 엄마가 참 많구나. 장어는 아빠는. 그러겠지. 엄마는 장어였었겠지. 장어였으면 화가 뜨는다. 오빠가 집에 되게 오랜만에 오기도 하는 것 같아. 우리, 아니, 저번에, 저번에 추석 때. 오늘 오냐? 응, 오늘 와. 근데 그 추석 때에도 나만 왔다 갔다 하고 오빠 출근할 때? 진짜 오랜만에 온 거였거든. 뭐 해줄까? 오랜만에 온 뒤. 뭐 해줄래요? 아니, 그게 뭐래, 뭐서 해줘. 아, 할머니가 해준다는 게 아니라? 나는 아직도 할머니, 겨울만 되면 할머니가 해주던 호박국, 호박죽? 호박죽 생각나고. 호박국이야. 죽. 호박죽, 국 말고. 호박죽 맛있어. 할머니가 그 밀가루, 밀가루 이렇게 있는 거 들어가고, 팥도 한두 알 넣고, 살아있는 거. 그거. 어. 그거. 그 밀가루 풀 이렇게 해가지고 건더기 이렇게 조금 있는 그 죽 있잖아. 밥알 말고 밀가루 뭉쳐져 있어. 맞아. 밥알은 아니야. 밥알과 달라. 밀가루. 나 그래서 파는 호박죽 별로 안 좋아해. 달기만 하고. 파가 너무 많이야. 엄마가 나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파를 너무 많이 했어. 파지라고 그래? 내가 담고 내가 네. 그다음에 파지를 얼마나 우리 안 했다가 놀라. 뭐예요? 그 양념장 되겠지? 응? 파지랑 그래, 양념장도 넣으면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 난 이거만 먹어. 저기 저기 그러네. 여기다가 물 좀 약간 묻혀 놓으면 싱싱해. 이따 아니 이따 까기 훨씬 편하지. 물 왜 닦고 왔어? 응? 물 왜 닦고 왔어? 알았어요. 눈이 아파. 엄마가 이거 하는데 엄마도 한참 걸렸어요. 밥 하나 고장 나고. 눈이 아프다고. 알았어. 열어줄게. 아, 싫다. 그래서. 엄마, 응? 머리 이렇게 다 버려도 돼? 머리 넣어. 할머니 머리 넣으래. 똥만 떼고 머리를 넣어. 알았지? 더 빼줄게. 아니야, 아니 이미 뺀 건 놔두고. 그건 놔두고 새로 하는 것만. 새로 하는 건 머리 넣게. 양파 아직도 많이 있어? 잘라야 될 거? 거의 다 잘랐어? 눈물이라서 다 볼 수 없어. 아니 이것보다 대파 자를 때가 더 있네. 나도. 대파 진짜 너무 매워. 근데 이렇게 앉아있는 나도 지금 맵다. 야, 대파 김치 먹으면 하지? 난 감기 30 동안 걸려있었잖아. 아, 맛을 모른 채로 먹은 거면 대답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감기를 30 동안 알았던 사람이 맛을 모르면 대답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먹을만 하디? 응.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먹을만 했지. 그러니까 맛이 느껴졌지. 맛이. 강렬했기 때문에. 아, 나 약을 먹으려고 아들 먹었는데. 약 먹어. 먹고 와. 어, 컵이 있고. 아니, 아니 먹어, 그래도. 점심이야. 먹어. 안 돼. 그럼 점심 약이 좀 늦어진다고.
그럼 또 먹어. 안 돼. 그러면 엄청 혼수상태처럼 돼. 내가 감기약을 시간 안 맞춰서 두 번 연탈 먹어줘 있거든? 그러면 안 되지. 그건 안 되지. 난 그러고자 한 건 아니었어. 그래서 거의 약간. 근데 꼭 아침에 먹고 먹어야 돼, 약을? 어. 나는 예전에 안 먹고 먹었다가 위장장애는 시기에 겪은 적이 있었어. 근데 분명 시기에 넣어줬을 거야, 위장약을. 위장약 하나 있거든, 하나. 아, 그래? 나 막 애들이 밥을 안 먹어서 약을 안 먹어가지고 몸이 아파가 조퇴한다 같은 소리 하고 있으면 그냥 먹어. 거기 위장약 다 들어가 있어. 밥 안 먹고 먹는다고 큰일 안 나 막 그러는데. 어디서부터 촬영이 되고 원래 그런 것이지. 원래 유튜버라. 제가 녹화를 다 했는데 다 없어졌더라고요. 음성을 녹음했는데 녹화했는데 음성이 사라졌어요. 그러진 않아. 아니네는 진짜 카메라가. 나는 그냥 핸드폰으로만 하니까. 아, 음성이 따로 되지 않겠구나. 응. 그럼 진짜 카메라는 SD 카드가 배터리나 이런 그럴 수 있어. 근데 나는 핸드폰이 꺼지지 않는 이상. 아, 재난 문자 오면 아, 나가더라. 영상이... 어, 튀어 나가더라. 지진 난 날? 와, 나 진짜 깜짝 놀라서 깼다니까. 어, 두산 로보틱스를 안 팔았어? 한 주 안 팔았는데 많이 올랐어? 아니 나 다 팔았는데 많이 올렸다? 5만 얼마에 팔았는데 8만 원대까지 올라갔다? 나는 나도. 아 그 두산이 그거야? 어 연준님 이미 다 팔아 새끼 아프네. 나는 요즘 아예 나도 공모주 거의 안 해 요즘. 공모주 아예. 근데 요즘에 좀 괜찮다고 하긴 하더라고. 작년인가 작년인가 마지막으로 했나? 그리고 SK 아이에이트는? 좀 오른 것 같아. 가지고 있어? 응. 안 팔고? 응. 못 팔았던 거야? 어, 많이 나 많이 떨어졌어. 어, 많이 떨어졌어. 6만 원대. 6만 원대라고? 어, 20 얼마 이러지 않았어? 공모 처음에 뜨고 있었는데 10만 원짜리인가 기였어. 응. 그래서 20 얼마까지 올라갔어. 20만 원까지 올라갔었어. 그때 그렇게? 우리가 팔고자 싶었지. 응. 봤어. 응. 그날 언니랑 나랑 같이 응. 봤어. 응. 어, 20만 원대인데? 응. 이러면서. 근데 아빠가 더 올라간다. 팔지 마라. 아빠는 그러면? 갖고 있지. 아빠 몇 갠데? 모르지. 어쨌든 난 아빠도 진짜. 그리고 최근에 7월 달에 원가는 회복했었어. 12만 원까지 갔었으니까. 팔다 하다가 갔던데. 또 떨어졌어. 팔려주시기 있어. 그러니까 걔가 뭐 하는 회사라고? 몰라. 진짜. 그냥 공모 들어간 거야. 답 없다 정말. 전에 SK 바이오가 엄청 잘 됐지. 그러면서 그때 시작했지. 어, 그러면서 이제 이 공모주가 솔솔하다 약간 이렇게 되면서 공모주 신화가 시작됐지. 그러면 카뱅하고 뭐 하고 뭐 하고 카카오뱅 살짝 올라갔다던데. 카뱅은 난 이미 다 아니 진짜 카카오 이제 실망이야. 아니 31일 하면서 아니 그 디자이너들 사가지고 뭐 했었냐고. 쟤는 귀여움으로 승부하는 은행 아니었어? 그랬는데 그렇게 똑같은 것을 며칠을 올리면 어떡해. 31일밖에 안 됐는데 진짜 화가 난다. 약간 그거 어드벤처? 아, 그 연말에 어드벤트? 31일짜리 이렇게 그 여는 거 있잖아. 이렇게 그리고 쓸데없는 색조만 들어있는 것들 약간 립스틱 아니고 막 뭐냐, 아니요 그거하고 느낌이 달라. 그것도 비싼 돈 주고 막 이렇게 아니 똑같은 게 계속 나온다니까. 핸드크림 향만 다르게 그것도 뭐 예를 들어 수족관 같은 그런 모양도 아니고 박스 사인 칸만 6개인가 나왔다니까.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잘못했네. 우리 그 실외 선생님들하고 다 같이 했거든. 아. 근데 그게 일요일도 넣어야잖아. 매일이니까. 그래야 꼭대기 층까지 가니까. 근데 내 옆자리 선생님은 한 두 번 정도 빼먹었어. 꼭대기 층까지 가지 못했어. 이유도 매일 눌러야 이자가 쌓이는 거였어서. 아, 또 눌러야 돼. 그래서 그러더라, 막. 자꾸. 자꾸 자기. 체류하라고 하려고 하는지. 자기 그. 페이지에 들어오게끔. 앱에 접속률을 높이려고. 그거를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잊어먹었어. 뭐, 양파꼬치. 이야기 안 했으니까 그랬지. 아, 잊어먹었어. 그래도 안 버렸잖아. 있잖아.
이따 가서 씻어갖고 이제 저기다 넣고 육수 이제 안 맞아 육수 낼 때 양파껍질 쓰니까 그래서 이따가 좋는 게 아무 생각 없이 저 어쩜 저기 앵글이 너무 안 예쁘다 근데 상관없는데 엄마 안 돼 섞이면 안 돼 여기 이거 생과 있단 말이야 됐어 가져가 알았어 됐어 됐어 대충 된 거 같아 누가 시옷을 말했는가? 평가 담당. 너 내 교감이냐? 진짜. 평가 담당자가요. 한 분은 얼마나? 세아동이 쪽 담당자가 저거든요. 몰라. 올 거예요. 아마도. 거기 기억을 말하면 되는 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생활 기록부도 중요하잖아요. 어? 통지표랑 똑같지만. 아니 생기부잖아. 생기부. 네. 아. 시옷이잖아. 김장은 대용량을 하잖아요. 그런데 양념에 육수를 넣으려면 엄청 많은 양이 필요하니까 저 큰 솥에 한가득 육수가 끓고 있고요. 어렸을 때 두부를 종종 만들어 먹으면서 아빠가 구매한 그 콩 가는 기계인데 여기다가 뭐 과일이고 생선이고 할 것 없이 전부 다 갑니다. 생선은 껍질이 질기고 그 미끌미끌 하잖아요. 물기도 잘 없고 그래서 배나 뭐 사과나 양파나 무 같은 것들하고 이렇게 섞어서 같이 하고 있는데 1년마다 항상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저 벨트가 문제예요. 그래서 됐다가 안 됐다가 엄청 집중한 제 주둥이 안녕하세요. 와, 아침 10시에 왔거든요. 지금은 4시고요. 지금껏 저는 뭐 했냐면 아 힘들어. 김장해요 저희 집 내일. 그래서 생선 갈고 사과, 배, 막 홍어. 저희 집 김치에 홍어 넣거든요. 청각. 마늘 이런 거 그 가는 기계가 있어요. 그거에다가 갈려면 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까고 씻고 뭐 아무튼 너무 힘드네요. 허리가 아파서 이따가 그 아빠가 혼자 카페처럼 꾸며놓고 본인만 쉬고 계시는 어떤 작업실 같은 곳이 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저도 거기 안마기가 있어요. 거기 가서 좀 누워 앉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허리가 너무 아프네요. 쭈그리고 계속 샘이라고 하죠. 그 외부에 있는 수도가에서 미나리 씻고 파 씻고 열무 씻고 아 허리 아파. 집에 진짜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아 너무 안 와가지고 이 나무가 금목서거든요. 근데 요 그늘 이쪽에 돗자리 펴놓고 누워있으면 향이 진짜 좋은데 이번에는 못 와봤네요. 아 저희 집에 아빠가 민박방 손님들 보시라고 목화를 항상 매년 심어요. 근데 재작년 거는 제가 그 공예 전시도 하시는 분한테 필요하실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드렸었고 작년 거는 저도 쓸모가 없으니까 안 드렸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저의 달라진 점은 제가 스피닝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저는 못 해볼 수도 있는데 저기 여기 목화밭이 있죠. 이 목화밭에 있는 애들을 이제 관상용으로 더는 보지 않을 때 저희 집은 그냥 밀어버리고 새로 심어요. 그래서 이거 수확하면 그 스피닝 단톡방에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 사용해보고 싶으신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쭤보고 그게 아니면 저도 조금 도전을 해볼까 해요. 김장 준비는 끝내고 동생들은 지금 민박방 청소를 하고 있는데 저는 잠깐 네
농땡이 피고 있습니다. 가서 도와줘야겠어요. 오늘 이후에 제가 언제 또 카메라를 켜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허리가 뽀개질 것 같으니까 내일이나 모레쯤 카메라 켜서 다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아, 허리가 너무 아프다. 몇 개 했는지 까먹었다. 아니, 세고 있었는데 뭐야? 하는 사이에 잊어버렸어. 다시 빼야지. 너도 안마하자, 하여라. 진짜 시원하다. 왜? 응? 30개야, 지금? 너한테 맡기는 거야? 40개. 몇 개야? 50개, 114코. 80까지 했어. 여러분, 원래 이렇게 눕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잘못 앉은 걸까요? 뭐가 됐든 시원하네요. 제 엉덩이를 자꾸 막 쳐요, 지금. 진짜 김장은 내일이에요. 오늘은 재료 준비를 해놓은 거고 내일 아침에 일찍부터 버무리기를 시작할 거고요. 그 남동생도 집에 오고 제 동생 오니까 제부도 같이 오고 남편도 결혼한 이후로 항상 김장 때도 근무를 해가지고 온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김장 때 같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으앙거리면 지금 끝났나? 끝났나 봐요. 와. 아, 이렇게 앉았어야 되는 것 같아. 여기가 딱 목인 것 같아. 한 번 더 할까? 그래서 모이는 김에 강진에 배아체라고 골프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김장하다가 김장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저희는 골프를 치러 가기로 했어요. 너무 추울까 걱정이긴 한데 12시 티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잘 껴있고 기모 레깅스 위에 패딩 바지, 반바지 사둔 거 있어가지고 패딩 반바지 입고 그 다음에 종아리까지 올라오는 긴 스타킹 있잖아요? 그거 두꺼운 거? 그거 신을 거예요. 너무 두껍게 입어서 쭈그리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저 지금 한코 고무뜨기 하고 있는데 틀렸을 것 같은 자신감이 없어요. 오늘 저녁은 대방어 먹을 거예요. 겨울이 또 방어철이잖아요. 그래서 대방어랑 장어랑 이렇게 먹을 거고 내일은 아빠가 항아리 바베큐 해준다고 해서 골프장 갔다가 여기 와서 저녁 먹고 그리고 광주 올라가려고요. 내일 진짜 상당히 긴 하루가 예상이 됩니다. 이거 엉덩이 마사지 하는 거 엄청 시원하네요.
되게 집중을 할 수가 없어. 졸려요. 아침에 7시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목포에 9시 오? 동네 방송 시작합니다. 9시에 목포에 와서 여러분 시골이어가지고 방송 끝나고 바로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느라고 영상을 이어서 못 찍었어요. 저게 몇 킬로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또 왕창 먹었습니다. 여러분 아침이에요. 아침 일찍 해가 뜨면 이제 배추 손질을 해야 되죠. 저희 집은 앉아서 하면 허리 아프니까 아예 이렇게 마당에 서서 합니다. 손 씻어야 돼. 우주복. 밖에서 하면 춥기도 하고 옷에 묻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방호복처럼 입고 하면 춥지도 않고요. 뭐 옷에 묻을 걱정도 없고 무슨 공장처럼 저렇게 옮기고 있어요. 아까 물을 빼놨던 배추를 옮기면서 동그랗게 둑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양념을 붓죠. 남편이 처음으로 김장에 왔는데 열심히 버무려주고 있습니다. 그 엄마 얼굴은 모자이크 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보는 걸로. 여기 배추 돌아다니는. 몰라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나를 찍고 있어. 양념 남은 더해야 싫은데. 아침에 6시부터 서둘렀더니 김장이 금방 끝났어요. 올해는 50포기? 70포기밖에 안 해가지고 금방 끝나서 바로 시간에 맞춰서 밥 먹고 라운딩 왔어요. 진짜 장난 아니다. 너무 예쁘다. 진짜 추울 줄 알고 되게 두꺼운 옷을 준비했는데 와 여러분 날씨가 진짜 미쳤어요. 하늘이 맑아서 바다가 원래 저렇게 파랗지 않는데 너무 예뻤어요. 마음이 복잡해서 그런 건지 요즘은 뜨개가 손에 잘 안 잡혀요. 대신에 책을 열심히 읽고 있어요. 마음의 힐링을 좀 끝내고 나면 다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